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중과라는 제도가 들어오면서 75%, 최대 이제 지방세까지는 82.5%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면 8억 2,500의 세금을 내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이에요. 이걸 어떤 순서에 따라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되셔가지고 코딩을 해가지고 절세를 시켜드리는 원래 비과세라는 요건이 뭔가를 먼저 공부를 하고 제가 직접 실무에서 쓰는 엑셀 서식을 드리기 때문에 직접 적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 튼튼한 어떤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야, 너도 세린이 탈출할 수 있어.